박수! 선제 공격 문도가 저번에 해봤는데 진짜 상당히 좋은 것 같아. 2통 갑시다. 어차피 맞짱 깔 것도 아닌데. 아니 쾌잡이 붙기 좋은 거 맞거든요? 안 붙을 거야 인근데. 핵심은 안 붙는 게 중요함. 애초에 문도는 쓰레기 탑솔러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쓰레기 탑솔러의 근본이죠. 이게 1500원 벌고 시작하는 룬이 이걸로 300원, 이걸로 200원 사전준비 합치면 500원이고 1000원의 과잉성장 완전 부자 문도임. 뭐야 이것까지 가고 수학에나까지 가는 거지. 수학의 낫에 포션도 안 살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은 빅토르네? 그래 우리 개같이 놀아보자고. 아 근데 빅토르 아니고 아마 이레리겠다. 이레리야? 너랑 안 싸울 거야 임마. 수학의 낫이 8대 180원인데 가격이 450원? 그러면은 270원 손해를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270원 빼기 오! 오케이! 14원 이득. 그래? 미녀 못 먹었어도? 나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갱승할 거임. 그걸 먹으면 돼. 선제 공격 어떻게 터뜨리냐고요? 방금 터뜨렸잖아. 애초에 평타 싸움을 안 해요.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이렇게 터뜨리시면 됩니다. 안 되겠어. 두 대. 얘처럼 근데 계속 하면은 나는 그냥 안전하게 크면 되는 거지. 6렙부터는 갱홍 되고 애초에 이거 수학이라도 안 가면 됐는데. 아하. 29골드. 네 마법은 소용없어. 됐죠? 휴를 왜 써? 천천히 하면 되는데. 운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쓰레기처럼 플레이해야 돼. 그리고 어차피 후반 가면 갈수록 내가 다 후반론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미니언을 몸으로도 못 막아. 선제 공격 때문에 네 마법은 소용없다. 피차 오고 가자! 아깝이 진짜 노플. 네! 아 이거 같네? 선제 공격 문도 내가 예능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음. 됐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8분 코어템 완성. 이거 아세요? 그리고 이제 마법의 신발도 나오고 사전 준비도 나온다는 점. 네, 잘 몰라요. 후반은요? 후반에는 이제 Q 맞추는 순간 선제 공격 터뜨리면서 풀콤 넣으면 되고요. 어차피 착취 들어봤자 발동도 못해 문도는. 그 발동하려다가 좆된. 큐! 큐! 여기 지금 문도 승률도 엄청 잘 나와가지고. 오케이. 와우. 네 마법은 소용없다. 나이스. 질 뻔했네. 근데 이겼잖아. 이기면 됐죠. 패시브는 스턴 안 맞으면 무조건 살아있음. 이제 여기서 극한의 이득을 봐주기 위해서 이것까지 가는 거죠. 텔 그냥 바로 쓸게. 왜냐면은 레벨 차이를 내주는 거임 이걸로. 아하. 50골드 벌었죠? 지금 저거 딜교 한 번 때문에 쟨 개망한 거임. 척척하게 만들어져. 저거 매끄러. 어떤? 호응 잘했지? 얘가 6렙부터는 어차피 호응 잘 돼요. 이러면은 이제 내가 명석함에 아이오니아시나 3개 에이드 푸는 게 전멸도 존나 빨리 도니까 바로 못 잡을 것 같긴 한데 제 구멍이 있음. 나 망했다.
나이스 쟤. 어 아이! 아 거리를 괜히 줬다. 쟤 노플인데 죽어?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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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제발 제발 죽지마 그냥 튀어줘 제발. 아니, 죽는다니까. 아니 튀라고 그냥. 아니 마, 저 말을 안 들어 그냥 튀라니까. 말 안 해. 아이고 삐졌어. 저거 오니까 킬게요 그냥. 튀어. 잘 튀죠? 나 스트링이에요. 아. 오! 쉣. 이걸 근데 질 뻔한 게 더이 없네. 5랑까지 나온 이래를 근데 이 정도로 한 거면은 진짜 괜찮지. 성공으로 500원? 470원 벌었네. 어? 타이크 온다면은 내가 먼저 막고 그 다음에 하면 괜찮을 듯? 다행이다. 씨. 이것도 질 뻔했어. 와, 맛있다.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많이 벌었고. 잠깐만. 나이스. 오. 잡기 힘들다. 끼룩. 아닌 것 같아. 키자. 분들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뺏기면은 좀 애매함. 자, 살려줘. 살려줘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줘요. 아이, 그다이 병신. 아. 나이스. 나이스 슬로우 맞았고. 나이스 먹자. 잘했다. 돈 존나 많아. 아 주식 투자 성공. 자본 탱킹이야 임마. 아니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착취가 더 좋지 않았겠냐고 하는데 제 착취는 라인저에서 못 터트리니까 그러는 거고 착취가 완전 후반을 위한 거고요. 선제 공격은 라인전을 위한 룬이에요 지금. 야 이렐리아였으면은 CS 건들지도 못해 애초에. 무슨 오케이 뭐하냐 얘. 따봉 따봉 나이스. 공 아직 안 썼다. 또 돌았다. 어, 또 돌았다. 씨. 봤냐? 야, 배시브 몇 번 던지 봤음? 배시브 세 번인가 네 번 돌았어. 안타에서. 마지막 템을 이제 아이오니아 장화를 닌탑으로 가주거나 헤르메스 가주면 되는데 고민이네. 지금 선제 공격으로 900원 벌었네. 풀템 28분에 킬 막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CS를 미친 듯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저거 있었다 죄송. 아아 아. 그 밟아주고 또 돌았죠? 도망가지마! 개 단단해.
그래 구적이야 이마. 이게 자본력이다 이 자식. 나는 돈이 많으니까 상관 없는데. 야 해봐. 어 그래. 이것도 이론상 실시기가 무적인 탱커가 있다. 문도 지금 이번 시즌 좀 사기인 것 같아. 템도 개좋고 저주 온 마방 300이야 형 왜 이렇게 작아. 가비 오 임마 그래 일자 그냥. Hey, come on, come on. 그래. 헛 내가 막고 있음 그냥. 페시브 콜. 그 먹기만 하면 다 발동돼요. 아하. 아, CCB 좀 맞춰줘. 가자! 됐다. 어 역대 이번 시즌은 아니고 이번 연도 최강의 문도였는데요. 진짜 선제 공격 문도 해도 될 것 같은데? 템도 너무 잘 맞고 라인전 운영도 너무 쉽고 이래리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상대거든. 딜량도 1등 했잖아 봐봐. 받은 피해량 6만 11만 쳐맞았고 선제 공격으로 1300원밖에 못 뜯었는데 라인전에서 500원 뜯었거든요? 그걸로 탱커들이 골드 수급이 진짜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골드 수급 자체적으로 다 했잖아. 애초에 라인전 초반이 힘든 건데 그거 다 풀었는데. 끝.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